자, 오늘 가볼 곳은 애플하우스? 여긴가?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왠지 떡볶이가 땡기는 날이라 초록창에 검색을 하고서 즉석 떡볶이집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와, 리뷰가 2836건? 뭔가 가게 이름은 A사에서 나온 제품들을 고쳐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땡땡 미식회에 소개가 된 뒤로 웨이팅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를 저희가 방문한 날에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 1층이 아닌 2층에 위치한 이 분식집은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안쪽 인테리어는 예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듯한 레트로 감성의 인테리어였습니다. 밖에서는 허름한 구조라 좁아 보였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즉석떡볶이 맛집으로 33년 동안의 연력을 자랑하는 역사가 있는 분식집입니다. 기본 단무지 셀프고요. 네, 떡볶이가 나왔는데요. 양배추와 면사리, 밀떡이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토핑에 떡볶이의 구성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무침 군만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긴 떡볶이보다는 이걸 드시러 온다는데 과연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고추장 베이스에 물엿을 섞어놓은 다들 어디선가 한 번은 드셔보셨을 법한 맛입니다. 살짝 옛날 양념통닭의 스멜이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바삭하면서도 은근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떡볶이의 양념인데요. 색깔이 검붉은 걸 보아하니까 약간의 춘장이 섞여있는 듯한 양념이에요. 이건 좀 이따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뎅 국물은 셀프라 직접 주방 쪽으로 가셔서 주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대볶음까지 시켰습니다. 차례. 떡볶이가 슬슬 익어갈 때쯤 사이드 메뉴를 먼저 맛을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오뎅 국물부터 한 입. 오뎅 국물의 베이스는 멸치 육수 같은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긴 이 육수에 국수를 말은 잔치국수도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방문했었을 때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은 메뉴예요. 순대볶음인데요. 옛날 어릴 적 시장에 팔던 느낌의 순대볶음 맛이에요. 이 집의 고추장 양념은 뭔가 기본기가 탄탄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은 텁텁함이 없어요.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옛맛을 간직한 분식 메뉴였고요. 아는 맛이지만 이 맛을 내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메뉴들을 하나씩 맛을 보다 보면 어느새 다 익어가는 떡볶이가 있었는데요. 털털하게 끓어주면서 조금씩 졸아들면 맛을 보시면서 불 조절을 해주시면은 좀 더 맛있는 떡볶이를 즐겨보실 수가 있을 듯합니다. 맵지 않고 달달하면서 춘장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양념장의 베이스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졸아들수록 맛은 더 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의 떡볶이는 특징이 강하진 않지만 계속 끌어들이는 듯한 매력의 떡볶이였습니다.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자기 얼굴을 봐요, 이렇게 보면서. 면은 완전히 양념이 잘 배어 있었는데요. 마, 이게 즉석 떡볶이다 이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떡볶이였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양념장과 잘 어우러지는 밀떡에 좋아했고요. 양념장이 기본적으로 맛있기 때문에 뭐든 넣으면 잘 어울릴 듯 합니다. 익숙하면서도 이런 맛을 쉽게 맛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계란도 양념에 잘 묻혀 먹으면은 이렇게들 많이 드시죠? 계란과 양념장의 궁합이 떡볶이의 생명인 건 아시죠? 자, 이제 밥을 볶아야 될 시간입니다. 밥을 이렇게 볶아줬는데요. 이건 셀프입니다. 누가 와서 볶아주지 않습니다. 양념이 쫄아져서 걸쭉해진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면 이 맛 또한 별미 중에 별미였습니다. 아, 내 눈! 맛있어. 너무 양념이랑 밥이랑 너무 잘 맞아. 딱 맞아. 계속 먹다 보면 달콤함에 살짝 질렸을 수도 있는데 이 집의 떡볶이는 끝까지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는 떡볶이의 양념이었습니다. 요즘 떡볶이 가격이 많이 오른 데에 비해 이 집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분식집이었고요.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러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은 아이폰과는 전혀 관계없는 애플하우스 분식집을 리뷰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